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헤라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기자 황영진입니다. 설리 갑작스러운 비보에 팬들 슬픔에 빠지다. 지난 14일 설리는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최초 발견자는 그의 매니저로 발견 당시 이미 숨져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M 측은요 설리가 우리 곁을 떠났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믿기지 않고 비통할 따름이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비극적인 선택을 했을까 싶다. 조금만 더 버티지. 안티는 안티였을 뿐. 여린 아이에게 너무 많은 악플. 대세기는 TV 프로그램. 우리의 잘못입니다. 먹먹하고 비통합니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눈물만 흐르네요. 좋은 곳으로 가서 편히 쉬길 바라겠습니다. 설리 괴롭힌 악플러들 업보 그대로 돌아가길. 악플 같은 건 왜 달까라고 생각하고 내 댓글 봤는데 나도 생각 없이 쓴 게 있구나. YG는 인성관리 실패, SM은 우울증 관리 실패인가? 설리한테 DM으로 악담 보낸 나쁜 놈들 싹 다 잡아서 처벌하자. 설리처럼 악플에 시달리면 멘탈 좋은 일반인들도 버티기 힘들다.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개그자의 한마디입니다. 정말로 화가 나는 게 지금 설리 기사에도 악플을 다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 사람이에요? 악플러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말 개가 천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삼각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게 테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기자 황영진입니다.